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임금 인상 문제인데 노사 간 입장차가 꽤 큰 편이고 양측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여서 걱정스럽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시내버스 파업은 임금 인상안이 발단이었습니다. 한 달 24일 근무 시 시내버스 노조는 7.7%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3.62%를 제시해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광역시 가운데 광주의 임금 수준이 가장 낮고 민선 4기와 5기 8년 동안 광주시가 대전 수준의 임금 인상을 수차례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번 파업의 중요한 원인임을 광주시의 인지해 시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약속을 한 건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준공영제로 400억이 넘게 지원됐고 노조의 요구대로 하면 51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 노조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파업 장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해서 아마 정리를 임금 그 어떤 인상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측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확산되면 시민 편익을 우선시한다는 시민 시장으로서의 첫 출발이 빛이 바래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우에 다음 주까지 가게 되면은 무슨 이제 업무가 넘어오는 것이니까 직접 이제 참여해서 이제 하죠.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내버스 파업이 시민 불편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